久しぶりの動画ですね。最近は本当にこう家から一歩も出ない怠け者みたいな生活をしています。もう仕事も在宅なんで家でやってるし、で家にいる時間が長くて、こうテーブルとソファーの位置を変えたり、それぐらいしかやってません。あと新しい家族ができました。이이름은쥐남이에요왜냐면얘를사왔을때제가마침다리에쥐가났었기때문에이름은쥐남이입니다네아무튼오늘은오랜만에옷하울을하려고하는데그여성분들은진짜한번쯤은인스타에서봤을법한그사이더라는쇼핑몰인데요즘에도계속인스타광고에뜨고그래가지고예전부터뭐살까말까엄청고민을했다가가격이너무저렴해가지고게다가또외국사이트니까진짜완전저도안입을퀄리티의옷이올까봐계속보류를하고있다가그냥한번이번에질러봤습니다근데생각보다질도너무좋고디자인도되게유니크해서오랜만에진짜마음에드는옷을산것같아가지고아이거는영상으로소개를해야겠다싶어가지고네오늘은이렇게카메라를켰습니다일단제몸은키가160정도고몸무게도한42에서43kg 정도왔다갔다하는그런몸이에요그리고약간허리가가늘고팔뚝이나허벅지에살짝살이좀있는그런체형입니다네옷은실패할까봐일단세벌만구매를했어요이렇게반팔원피스하나스웨이드치마하나나시원피스하나첫번째소개할옷은고양이가그려진원피스인데디자인이너무특이하고귀여워서산원피스예요사이즈는 XS 인데저한테는적당하게훌륭하게잘맞는것같아요한국사이즈로는조금작게나온44정도되는것같습니다저는나시로입고싶었는데이렇게노출이조금있는편이라서한여름이아니고서는이렇게셔츠에입는것도좋은것같아요ちなみにこのシャツはアマゾンジャパンで2000円ぐらいで買ったシンプルなシャツです。두번째는스웨이드치마인데재질이도톰하고유니크한무늬가있어요이것도 XS 사이즈인데허리도적당하게잘맞고재질도퀄리티도너무좋아서가을겨울에입으면굉장히좋을것같은그런치마입니다그런데보시다시피길이가좀많이짧아요그래서가을겨울에검슬을신고입어야할것같은네디자인자체는되게특이하고귀여워요세번째는반팔원피스입니다이것도 XS 사이즈인데재질자체가되게얇고살짝헐렁해서여름에는되게좋을것같아요그리고앞이랑옆에이렇게자크가있어서여기를다열지않으면뻑뻑해서잘들어가지않는게단점이긴한데그래도입고나면은조금헐렁해서불편하지도않고좋은것같습니다근데이거는 XS 치고는조금큰편이에요제가평소에입는 S 사이즈랑큰차이가없는정도이사이트가 XS 가있어가지고앞으로자주애용을할것같은데왜냐면은솔직히이제일반사이트같은데보면은사이즈가55부터시작하잖아요근데제가일반사이즈일반55사이즈의원피스를입으면어떻게되냐면이렇게약간엄마옷훔쳐입은초딩같은그런느낌이돼요이건라인에디션의정장원피스인데옷자체는이쁜데제가어깨에도좁고막그러다보니까옷이태가좀안나죠네아무튼진짜오랜만에해보는옷하울이었습니다네여러분드디어결혼식이한달정도앞으로다가왔습니다이제한달만있으면진짜로유부녀네요지금앞머리도엄청많이길었잖아요이게웨딩드레스입었을때앞머리가이렇게일자인것보다는길어서넘기는게더잘어울리기때문에기르고있는데
이렇게까지 길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여요. 아무튼 이제 결혼식이 코앞이라서 피부관리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해보려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피부과가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막 경락 같은 거 막 그런 거나 10회에 200만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지금은 그냥 홈케어 같은 걸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턱 밑에 약간 아픈 딱딱하고 아픈 뾰루지 그런 게 났었거든요. 이게 마그네슘 패치인데 요거 붙이고 이틀 지나니까 지금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거든요. 아쉽게도 지금 제 비포 영상은 찍어놓지 못했지만 남편이 볼에 이따만한 게 하나 나가지고 그거를 찍어놨는데 술 먹어서 이런 거야 이거는. 진짜 효과가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요거를 붙이고 한 이틀 지나니까 빨간 자국만 살짝 남아있고 다 가라앉았어요. 이게 일반적인 패치가 아니라 침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마그네슘 패치예요. 머리카락보다 얇기 때문에 붙인다고 뭐 아프거나 그렇진 않고요. 저는 웬만하면은 큰 거 나면은 염증 주사 맞고 이랬는데 이 패치도 진짜 주사 못지않게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제가 이때까지 써본 여드름 패치 중에서 압도적으로 좋았던 패치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이거 공구 한번 진행해 볼 건데 한번 써보실래요? 하고 저한테 되게 많이 보내줬었거든요. 그래서 써봤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지금 인스타로 공구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3일 동안 하는데 솔직히 효과가 없었으면은 저도 이거를 할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써봤는데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써봤으면 해서 굳이 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피부과 가가지고 몇백만 원씩 투자하고 그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홈케어 같은 거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피부과는 살짝 보류하고 홈케어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평소에 뭐 나가질 않으니까 뭐 찍을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오랜만에 카메라를 가지고 왔죠. 주말 동안 먹을 거 아니지?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 말릴 수가 없잖아. 감당하면 가는 거지. 저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야 이건 나도 술을 안 먹으니까 모르겠다. 잘 나오지? 잘 나온다 여기.